아우, 가시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다 솎아주는데? 네. 이거 지금 네. 서로 웃자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쓰러지는데 나중에 그대로 두면 올라옵니다. 다시. 네. 이제는 나물로 무쳐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갓 비빔밥. 맛있겠네요. 안녕하세요. MP 농장입니다. 청각과 젓갈을 파종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인데요. 많이 자랐습니다. 줄뿌림으로 파종을 했는데,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될것 같아서 똑가주는 작업 마무리하려고 텃밭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네. 엄청 많네요. 확실히 줄뿌림으로 했더니 어마한 양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 조그마한 씨앗에서 네. 발화가 잘 됐네. 이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옆지기님께서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MP입니다. 갓과 갓 사이의 길이는 10cm가량을 염두에 두고 솎아주고 있습니다. 젓갓을 이렇게나 많이 솎았습니다. 이래야 촬영하랴 옆지기님께서 고생이 많네요. 젓갓, 비빔밥, 젓갓, 나물을 해 먹어도 되겠네. 김치를 해 먹어도 되겠네. 젓갓 김치. 배추 잘 자란 거랑 하나 솎아서 얼갈이 김치를 하나 담아도 맛있겠네요. 엠비오님 앞으로 와보세요. 어떠세요? 어마무시하게 다듬으셨습니다. 엄청나죠? 갓김치 담아도 되겠어요. 배추 이걸로 한두 포기 뽑아가지고. 그렇게 김치 담궈도 되겠네. 아, 김치 담그셔도 되겠네. 그냥 이거 뿌리채 담그면 돼요. 흙다 털어내고 일일이 그걸 자르는 거는 너무 네. 큰 일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물에다 다 흘러서 흙만 털어내서 네. 뿌리채 그대로 담그시면 네, 딱 좋을 것 맛있겠네요. 같아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기대됩니다. 청갓도 또, 청갓도 또 뽑으셔야 되겠네. 그것도 맞아 마무리할게요. 네. 청갓, 통갓 다듬어서 이웃과 나눠 먹고, 김치에 먹고, 풍성합니다. 깔끔하네. 와우. 와, 이 좁은 텃밭에서, 이 좁은 텃밭에서, 잠깐, 젓갈, 네. 소금 작업했는데, 네. 이만큼이나, 와. 와, 끝내주네. 김치 담그면은, 조그만한 네. 김치, 이만한 네. 통에. 그래도 옆지기님 말씀처럼, 요것만으로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저 배추 배추 좀. 한 포기 사가지고, 뽑아서 하는 거는 좀 아깝고, 네. 배추 한 포기 사가지고 김치를 같이 담그는 것도 네. 괜찮다. 겉절이 김치 담궈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네. 여러분들도 그 청가 젓갈을 줄뿌림 하셨다면 이렇게 솎아서 한번 김치 담궈 먹어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식자재를 오늘 또 얻어갑니다. 이상 MPO 농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MPO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